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듯이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을 승인하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공정위가 26일에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일단 한화에는 이제 기업 결합 심사 관련해 심사 보고서를 이미 발송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심사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도 조금 공개가 됐는데, 네. 뭐 구남 시장에서 이제 뭐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의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분위기로는 26일 날 열어서 요 정도 수준에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남 쪽에 네. 좀 불공정성이 있지 않나 이런 네네. 걸 체크를 한 뒤에 네네. 조건부로 승인하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근데 무조건 승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이제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네. 이제 뭐 대우조선에 뭐 차별적으로 이제 군함 부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네. 아니면 뭐 경쟁사 뭐 현대중공업이겠죠. 현대중공업의 정보를 한화가 부당하게 뭐 대우조선한테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금지한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겠다. 공정위가 이렇게 조건을 내건 거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원래 현행 공정거래법상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강화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냥 최소한의 행태적인 조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정위 같은 경우 이제 독과점 우려가 있는 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매각시키거나 네. 아니면 다시 시장에 내놔라 이런 구조적인 조치를 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합병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노선을 내놔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건을 판단하자면 사실상 거의 무조건 승인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약한 조건이다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네. 자, 그리고 대우조선이 HD 현대중공업 상대로 국민 감사 청구를 했다고요. 이건 또 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 그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수주전이 있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위법을 좀 저질렀다 이렇게 대우조선은 판단을 하고 네. 감사원에 국민 감사 청구를 19일 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그 차세대 구축함 개념 설계를 몰래 촬영했다. 아, 현대중공업이요? 네, 네. 그걸 빼돌려서 수주 전에 이용을 했다 이렇게 대우조선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당시에 2020년도에 수주 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우조선이 이런 부분을 의혹 제기를 하고 뭐 방위사업청이나 서울중앙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요거랑 관련된 혐의가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네, 징역형의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조금씩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군함 건조의 기밀을 한화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화와 현대중공업 간의 그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격돌하고 있는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한화와 대우조선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경쟁 제한 우려가 많다 해서 네 차례나 이의 제기를 했다. 이런 게 좀 언론 보도가 될 정도. 네. 이런 게 언론 보도가 될 정도로 네. 양측이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근데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 이제 한화의 인수가 되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 보겠다. 그래서 아마 감사원 청구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화와 HD 현대의 힘겨루기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